얼굴과 옷, 안경에 인분이 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가 던진 기저귀에 맞은 뒤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상 적응 못해요. 교사 측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단 입장입니다. 아프든 말든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무마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직후 해당 교사의 남편은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글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습니다. 이 청원글엔 나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관련 법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어린이집 교사 보호와 관련한 법안 검토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교권보호사법 처리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만큼 교권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을 직접 개정하기 전까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